얼굴 하얘지셨어요. 그냥 포기하는 걸로. 힘들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아. 여기까지 올라와 춤이 진짜 여기 노래졌어요. 그냥 가짜 대표나 시켜야지. 이제 내가 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오케이. 어, 좋아요. 에? 그렇지. 지금 잘했어. 그렇지. 왼발 딱 잡아줘.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지금 훨씬 낫잖아. 아까보다. 지금 훨씬 낫다고, 지금. 에? 아, 저거 가렸다. 아, 저걸로. 지금 잘했는데, 에? 카메라가 가렸네. 어? 볼망이 가려버렸어. 금을 쳤어. 그렇지. 그렇지. 다리 좋아. 그렇지. 다리 더 올려. 다리 붙여놓고 치지 말고 움직이면서 쳐야지. 그렇죠. 다리 붙여놓지 말고 돌아서서. 그렇지.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되죠. 손목이 더 이렇게. 네? 완전 두 발이 다 들어가면서 원. 네? 알겠죠. 원 쭉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번 쭉! 네? 번 쭉! 이렇게 알겠죠? 네. 그렇지. 앞스윙 처리, 앞스윙 처리. 앞스윙. 이렇게 왜 모아? 왜 모아? 쭉. 그렇지. 왜 모아? 모으지 마. 쭉. 예. 네. 자, 봐. 지금도 스타트가 빨라. 하나. 그렇지. 거기서 잡아야 돼. 다시. 그렇지. 거기서 잡아야 돼. 그렇지. 자, 힘내세요. 두 번 남았어요. 자, 따라가서 일로 때려봐. 에? 일로 때려보라고, 일로. 자, 준비, 고! 찍고, 그렇지, 더. 지금 다 저쪽으로 가죠? 저쪽 사이드로 안 가죠? 그렇지, 에?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그래. 그래. 그렇지. 아, 다시. 조금 더 딱 잡아줘. 씽. 그렇지. 전신장님 너무 뒤로 많이 빼지 마. 아, 팔 너무 뒤로 많이 빼지 마요. 쭉. 그렇지. 맞을 때 잡아줘. 좀 더 뒤로 와도 돼요. 정의도님. 그렇지. 몸으로 쭉 밀고 나가. 앞스윙 더 자신있게. 오른발 왼발 그래 왼발에서 피니시 때 딱 잡아줘 흔들리지 말고 봐봐 정인호님 뭐가 문제냐면 에? 이렇게 틀었잖아 지금 내가 힘이 어디 있어요? 힘이 지금 뒷발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지. 틀어놔봐요. 어? 봐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일로 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예? 예. 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준비를. 예? 근데 본인은 트는데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잡고 힘든 거야 이게. 그냥 이쪽으로 내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어?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발로 그냥 가서 하나 어? 하나 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잠깐 이 버티는 게 안 되는 거. 기술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아 일로 왔어 그냥 이렇게 오른발 하나 아까 맨 처음 뭐 시켰어? 오른발 잡고 왼발 잡고 했잖아 오른발 잡고 쭉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 약간 요령은 뭐냐면 발바닥을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힘들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걸리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쭉 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럼 이게 동작이 그냥 쓱 끓는 느낌이잖아 지금 그죠 이거랑 이거랑 틀리단 말이야 에? 포핸드를 잡을 때 내가 이쪽으로 갈 때도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에.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체중이 실리니까 훨씬 더 잘 되는데 이런 동작으로 다리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끄는 이런 동작들. 예?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끄는 동작. 그냥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포핸드가 아니라도요, 한번 쇼트 한번 대줘보세요. 공이요, 여기 탁구대에 이렇게 맞으면 내가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맞을 때, 이렇게 봄이 오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면서 연습하는 게 저기 맞을 때 내가 반응해 볼게요. 상대방 라켓에 맞을 때. 이거는 까고 가는 거야. 앞에서 빨리 잡는 상황인 거야. 그죠? 내가 들어가면서 확 걸어버릴 때.
그냥 확 걸어버릴 때. 제낄 때. 네, 그냥 확, 그죠? 근데 저기서 딱 맞았어. 이렇게 날라오고 있을 때 하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정점 타점이야. 예. 네. 그리고 여기 맞기 전에 내가 반응하죠. 이게 정점 타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맞잖아요. 맞으면서 반응하는 거는 이렇게 늦출 수 있는 타점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봐봐요. 늦죠?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친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습을 해서 이 순간 움직임 연습을 하는 거야. 이 순간. 응. 만약에 맨날 연습을 저 날아오는 상황에서 하면 순간적으로 안 움직여도 돼.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슬렁슬렁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는 내가 순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공을 절대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있다가 예?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인 움직임을 연습하고 싶으실 때는 어차피 이제 연습이잖아. 이렇게 칠한 얘기가 아니라 예. 맞으면 반응한다 해서 그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연습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